내가 근데 진짜 지금 2편 해야 되나? 아 2편은 겁나게 빡센데. 2편은 진짜 이때 동안 무쌍을 통틀어서 제일 이게 빡센 판인데. 뭐야 무쌍 방청 그 청룡담 주자기 백호와 현무갑 적도 등? 와 누구를 죽이려고? 네, 누구를 지금 죽이시려고? 아예 지금 나보고 클리어를 하지 말라는 소린데? 내일까지 그 적벽대전 가봅시다. 적벽대전 가봅시다. 어차피 최강 난이도라서 뭘 해도 지옥이야, 뭘 해도. 죽여버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 나 분명히 진남문서 줬어. 진공서를 근데 안 썼네? 진공서를 안 써? 아 진공서 그냥 들고 가자. 어차피 중간부터 분명히 말해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아 어차피 여기 적토등이 있잖아. 그래 이렇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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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보나마나 중간부터 나하고 초선만 그냥 붙들고 그렇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간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거 하면 이것만으로 거의 11시까지는 찍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이거 하다가 11시 될 것 같은데. 2편 당시에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아군도 덩달아 약해지기 때문에. 네, 진짜 아군들은 다 순식간에 털리고 나중에 보면 저만 남아있거든요. 이가가 어딨냐 이런 애들 무시하고 이런 애들까지 잡으면 진짜 시간이 안 돼. 나중에 보나마나 아군 다 털려있어가지고 제가 죽어요. 그리고 일단 2편 당시의 시스템상 장수들이 저만 남아있으면 결국 저한테만 오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미리 하나씩 잡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나중에 이길 수가 없어.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라. 아, 2편 특유의 이 썩을 파워가들. 모두 조심하라. 적이 안 강했던 적이 없어. 2편에 유일하게 댐딜이 되는 기술 무쌍난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유일하게 댐딜이 됩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역시나 나를 대신하는 라곤 어디로 갈지 몰라. 거의 다 콤보로 이어지지도 않아. 와. 제가 굳이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때려잡는 이유는 이렇게 근처에 총세 주지 않으면 이 편에서는 말 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말에 타고 있는 저를 잘 떨어뜨려서. 자 다음은 누가 있지? 아 이게 무조건 장수 저격하는 게 최고야. 장수 일단 궁수 잡고 그 다음에 장수 저격해야 돼. 아니면 진짜 꿈도 희망도 없어. 아니 뭐 속으로 할 필요 없이 2편이 꾸린 건 2편이 조조가 꾸린 건 사실이죠. 조조였으면 여기 벌써 지금 한 절반은 조졌을걸. 뭐야 이거 어디서 나타난 애들이냐 이거.
자, 그럼 이제 중앙을 구원하러 가볼까? 사실 제가 아군을 구원하기보다는 그냥 적장을 없애는데 지금 의의를 둡니다. 진짜 그것 빼고는 별달리 의미가 없거든요. 아군은 어차피 못 버티니까. 1편 여포는 그냥 유튜브 가셔서 여포의 흑역사 쳐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아이씨, 여긴 또 말도 못 가는 지역이야, 이게 또. 자, 장수가 어디 있지? 여기 앞에 있네. 그러니까 뭔 일반 이런 병사 주제에 지금 나한테 막 공중 콤보에 넣으려 그래. 뭐야, 고순 죽게 했는데? 내가 좀 늦게 왔구나. 미안해. 나도 바빴어. 각오를 하는 것이 낫겠군. 응. 이것만 깨고 이번엔 5편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글쎄요. 야,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야, 친위대! 너희들! 만두 같은 거 잘 주지? 야, 만두 내놔, 만두! 야, 친위대! 아주 크고 굵다라고, 어? 강한 녀석들! 너희라면 분명히 만두 하나쯤 줄 거야. 8콤보만 넣어주면. 안 주네? 안 주네. 한 놈 정도는 분명히 만두를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주네. 하여튼간 이 쪼잔한 녀석들, 이런 졸백이라도 족친다. 한 놈 정도는 분명 만두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화타고라던가. 안 되면 진짜 이렇게 팔콤보를 뽑아서라도 지금 만두를 뽑아내야 돼. 아이템이 나오는 마법의 콤보 숫자 팔콤보 안 나오네, 근데. 안 나오네? 안 돼! 나와야 돼! 일단 장료부터 구하러 가자. 장료야, 어딨니? 저 밑에 있구나. 그래, 오빠가 지금 구하러 갈게. 뭐야, 고순 당했어. 고순이 당했어. 기껏 구해줬는데, 어느새 자기 혼자 가서 꼬라박더니 당했어. 안녕, 원군이의 연부. 이몽 군단. 이몽이라는 애가 지금 대장이라는 거지. 오우씨, 뭐야, 이거 웬 스턴! 야, 여기서 스턴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4편부터는 진짜 얘네들 이러다가 뒤통수 치면 맞는데, 2편에는 애들 뒤를 돌아보는 게 너무 빨라서 맞지 않아요. 적장을 해치웠다. 이대로 너무 위험한데. 이릉전투 감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뭐 말 없이 일단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그 영상이 있어요. 감령의 그 예전 시절의 육상 난무를 아주 신나게 보실 수 있죠. 어떻게든 해보란 말이다. 맡겨만 주십시오.
무슨 짓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 먹을 게 안 나오니? 아군을 버리다니. 하나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장류는 또 어디 가서 고준하고 있니? 박사는 어디 있니? 저 밑에 있구나. 오. 우고 얘네들은 도망을 안 가는 걸 봐서는 공사꾼 소속이네. 아니구나, 곽사군 소속이구나. 여튼간에 여기 있는 애들이라도 잡아서 일단 사기를 좀 떨어뜨려 놔야지. 자, 뒤통수를 안 맞도록. 항상 내 뒤통수는 소중하니까. 아이쿠, 저 앙카이진 2편 시절의 목소리. 성우가 일단 2편하고 3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야! 야! 적장을 해치웠다! 다들 분발하라! 가자! 마음이 여유로울 땐 언제나 많이 등장하는 만두들. 역시 그러니까 평소 인생을 아주 여유롭게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오히려 막 진짜 막 하여튼간에 짜증을 내면서 뭐 성질을 내면서 아주 그냥 무슨 뭐 그렇게 여유 없이 살면 좋은 게 안 나오더라고. 적의 본진을 친다. 자, 오나라 증원군. 조물애기들은 신경 쓰지 마라. 돌격! 조승! 자, 조승 구하러 고고싱. 쥐새끼 같은 놈들. 최대한 장수들 많이 줄여놔야 돼. 어차피 아군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적장수를 줄여놔야지 나중에 다구리 맞는 그런 상황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2편 당시 쫄병들의 위험. 무려 5타를 갖다가 날립니다. 하긴 뭐 쫄병은 아니고 친위대거든요. 이 친위대 때문에 사실 적장수 잡기가 더 어려웠지. 친위대가 겁나게 잘 싸우거든. 그래서 조조 같은 참속성 캐릭터들이 일단 적장수를 잘 잡는 이유가 참속속 때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장수 딜링이 잘 되는 것보다는 일단 근처에 친위대라던가 근처에 잡병들을 워낙에 잡기가 편해서 그게 더 중요하기도 했었죠. 진짜 빌어먹을 친위대를 상대 안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게 크거든. 원군은 아직인가? 하여튼 지금 말의 위치를 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어디에 뭐가 나온다, 어디에 내가 말을 세워놨다. 장려도 당했고. 잠깐, 저렇게 두 명이 동시에 상대해야 되면 내가 좀 곤란한데.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게 쟤네들이 점점 앞으로 알아서 오긴 합니다. 알아서 와요. 자, 일단 남아있는 게 감령하고 대사자네.
회사자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은데. 네, 역시 감명이 문제죠. 예고 없이 갑자기 날아오는 무쌍 남무. 일단 애들이 길을 좀 모으다가 그 다음에 무쌍 남무를 날리는 건 이제 4편부터죠. 아이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면 되잖니, 가면. 아, 코놈의 자식 겁나게 세네. 야, 하여튼 그냥 이게 신겨루기 나오면 진짜 2편은 내가 안 죽을 각오로 진짜 미친듯이 가이겨야 되는데. 네, 그 각오가 지금 살짝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겁나게 아프게 처맞는군요. 어차피 지금 우리 장수가 나하고 초선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네. 아, 황계도 있네 저긴. 아, 아직 세 명이야 있어? 내 속성 자체는 지금 아팠던 게 아니에요. 그냥 쟤네들 기본 공격력 자체가 겁나 센던 거였지. 애들 진짜 뒤 돌아보는 속도 봐라. 와, 요즘 작품들 같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뒤통수를 맞아줬었는데 이 당시에 그런 자비 따위는 없었죠. 잠깐만, 궁수가 있어! 궁수가 있다고!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분명히 나에게 지금 화살이 날아왔어. 그 화살이 나에게 아주 그냥 축복하게 지금 박혔다고. 바로 여기 있군요. 빌어먹을 궁수 녀석들. 죽지도 않아. 어우, 궁수다! 궁수다! 응? 잠깐만, 저 밑에 오는 거 분명 저거 감령이야. 역보복장 이거 어떻게 얻었더라? 전 캐릭터 무훈 99,999 다 찍고 뭐 하여튼 간에 여포 시나리오 깨고 별거 다 있었는데. 감령은 좀 그런데. 무쌍 게이지가 없을 때는 절대 감령하고 마주보기 없기. 진짜 순식간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 봐야 돼요. 눈도 마주치면 안 돼. 뭐야 이거는? 야, 일반 병사의 이 무쌍나무에 얻어맞고 지금 이렇게 달았어? 네, 2편 당시에 일반 병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간 4편부터가 진짜 그냥 길 가던 민간인 암나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칼만 하나 쥐어두고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2편에는 진짜 빡세게 훈련받은 특수부대들만 온 느낌이죠.
무쌍 게이지 없으니 난 또 도망. 그럼 이제 태사자를 잡아볼까? 사실 2피 정도면 태사자한테 풀콤보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아까 풀피인 상태에서 그렇게밖에 안 남은 거 보셨죠? 네, 맞으면 죽습니다. 절대 한 방도 허용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잡아야 한다는 소린데 태사자가 알아서 지금 나에게도 왔네. 뒤통수! 뒤통수! 아이 라곤 빌어먹을 라곤. 진짜 라곤 이놈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뒤통수에 친 걸 내가 봐놓고 그래도 기쁘게 이게 콤보를 못 넣어. 저 1차제를 가드라면 당연히 가드가 깨지기 때문에 저거를 딱 쓰는 순간에 바로 제가 무쌍남부로 이렇게 연결해줘야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세이브하면 너무 긴장감이 없지 않나? 저도 사실 에뮬레이터를 사용 중이니까 그냥 세이브를 하면 가장 편하긴 한데 네. 근데 그러면 긴장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적의 기타 등등 잡다한 장수들을 잡고 공탕만 남겨두면 되죠. 일단 거의 뭐 시스템으로 아예 그냥 박아둔 건지 적의 마지막 부대, 그러니까 총대장 부대 사기는 거의 뭐 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하나 잡으면서 가야죠.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겼어. 적을 해치웠다. 진짜 2편에서 힘겨루기 이기려면 내가 기아까지 넣어야 돼. 아, 송원이 정말 오랫동안 버텨줬군요. 저 정도나 오래 버틸 줄 몰랐는데. 네, 일단 뭐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서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편을 밀고 내려가. 우리 편 사기인가? 우리 편 아닌 거? 내 소속인가? 오! 나의 여포 군단 소속이네. 그러니까 8칸 대 8칸. 저의 활약 덕분에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일단 동탁하고 사기는 똑같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밀리진 않겠군요. 네, 그 2편 자체 시스템의 특징이 있다면 요즘 최신장 무쌍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총대장들은 움직이질 않는데 2편 당시에는 일단 그 병사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후방에 있던 애들이 알아서 앞으로 옵니다. 점점 이제 다가가요. 알아서 그 차이가 좀 있죠.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적의 증원도 웬만해선 좀 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적의 증원이 막 무한인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끊겨요. 더 이상 병력이 없다는 것처럼
이런 애들은 어차피 사기 걷는 애들이니까 굳이 안 잡아도 되는데. 네, 그럼 뭐 패스. 그래도 일단 적의 총대장 병력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거점이 있으면 그래도 막아두는 게 괜찮죠. 말 좀 타고 가자, 얘들아. 하여튼간에 말 타는 꼬라지를 못 보네. 그러니까 일단 가면서 거점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우리 편하고 합류를 해서 적의 거점을 마저 다 해치운 다음에 근처에 있던 궁수부터 다 잡고, 그렇게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 네, 이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나마 진짜 여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다른 캐릭터였으면 지금 진짜 초선하고 같이 손잡고 짝짝꿍 하면서 제발 날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이러면서 겁나게 도망다녔을 거다. 그래도 여포는 여포다. 무슨 작품이든 간에 1편 빼고 1편 빼고 이게 거점 병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리즈별로 체력이, 적병 체력이 어떻게 되냐, 그걸 갖다가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편이 애들 체력이 제일 셉니다. 제일 많아요. 군대에서 맨날 밥도 안 먹고 헬스만 한 애들인 것 같아. 일반 병사가 이렇게 파워가드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7위대급이면 무쌍나무도 써요. 근데 이렇게 겁나게 빡세게 때려팼는데 킬수는 223.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엄청나게 강하다 이거죠. 일단 그래도 거점 한번 잡고 나면 다시는 안 나오니까, 네,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저기 북쪽에 남겨놨던 잔당은 일단 잔당이라서 그런지 금세 이제 정리가 됐군요. 허조로 하면 아예 게임 플레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진짜 허조로 플레이하는 영상 같은 거 있나? 아니, 전 솔직히 제가 지금 올린 남만원 제갈량으로 깨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허죠? 야, 허조로 그거 깨려면 진짜 밥만 먹고 2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북쪽에 잔당이 지금 몇 명 안 된다 싶었더니 오히려 지금 초선 쪽으로 들어가 있다? 뭐지? 저기 남아있는 애들 설마 동탁병사인가? 야, 그럼 초선군 그거 사기가 별로 높지 않아서 좀 애매한데. 세상에, 철권 포도 아니고 무슨 고조차 때문에 공격이 안 들어가. 빌어먹을 돼지 공격.
하여튼간 이놈의 2편 플레이는 진짜 진상궁상 방송의 차력쇼라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차력쇼지 차력쇼. 이제 뭐 허저 전이 이 정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예 그냥 뭐 서커스급인 것 같은데 거의 뭐 기인 열전 이런데 나와야 할 정도로. 오 만두다 나의 사랑 만두. 일단 이 호위 병력들은 저의 어그로를 대신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풀피더라도 호위병에 피가 없으면 먹어야죠. 제가 살기 위해서. 하다못해 2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게 공격이 너무 안 돼서 문제지. 그래도 대신에 방어만큼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 방어라는 게 적의 공격을 뭐 방어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어그로를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잘 먹어요. 그냥 어그로 1순위가 무조건 제 호위병입니다. 그래서 절대 2편 당시에 호위병들은 절대 공격 안 시키고 무조건 철벽이죠. 그 철벽이란 게 뭐냐면 방어력이 두 배가 되는 대신에 쟤네들이 공격을 절대 안 합니다. 조조면 그냥 2편 자체가 수월하죠. 아니 참속성 가진 애들은 애초에 난이도가 그냥 상관이 없어요. 결국엔 다 한방인데. 그냥 뭘 해도 한방인데 난이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조건 한방인데. 잠깐만 초성분이 사기가 저하되면 안되는데. 이렇게 일반 병사들을 잡으면서 들어가는 이유는 어떻게든 동탁을 좀 쉽게 잡겠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숨어있는 거죠. 최대한 여기서 줄여서 동탁군 사기를 한 칸이라도 더 떨어뜨려두면 그래도 아군이 어떻게든 좀 적의 병력들을 줄여주고. 이런 뭐 참병들은 사실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군수를 조금 줄여둘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궁수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아군이 그래도 많이 들어갈수록 좀 이제 궁수 어그로도 약간 분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저게 지금 거점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거점부터 막고 봐야겠다. 거점이 여기 뒤에 있어. 거점이 여기 뒤에, 여기 뒤에 거점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여기도 여기부터 지금 막아야 하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점 병장도 제가 약간 딜레이를 주면 바로 체력 회복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빨리 잡아야 됩니다. 거점 병장이 진짜 저거 가드하는 거 봐. 역시 병장이야. 어떻게든 저녁에까지 몸을 사리기 위해서 방어를 하지. 이런데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다군이 맞으니까. 당신이야말로 천하무적의 허벌이로군요. 앞장을 해치웠다. 네, 호위병 철벽 걸면 절대 공격 안 해요. 지금 보시면 계속 얻어맞아주고만 있죠. 얻어맞아주면서 어그로만 끕니다. 근데 저럴 수밖에 없는게 호위병 공격시키는 순간에 바로 녹아요. 못 버텨요.
특별하게 뭐 방어력 보존 같은 것도 없는지 애들 그 공격당하면 체력이 그대로 다 닳는데 일단 2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적병 인공지능에 홀병부터 치게 돼 있어서 계속 맞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멸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벽 외에 다른 걸 하면 아예 그냥 호위병을 안 쓰겠다는 소리예요. 자,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게 지금 애들이 다 호위병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치는 거죠. 자, 보세요. 저 안 보잖아요. 호위병 먼저 보잖아. 제가 좀 이쁜가? 하여튼간에 뭐 진짜 역캐릭도 아니고 대체 얼마나 굶주렸으면 남자를 저렇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을까 막 진짜 궁금할 정도죠. 어, 궁수의 소리가 들려. 하여튼간에 진상무쌍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궁수 한정 견문색의 패기를 지니게 되죠. 다른 건 뭐 만물의 소리는 모르겠지만 궁수의 소리는 잘 듣습니다. 누가 센지 분명히 할 때가 온 것 같군.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겠다고. 네 분수를 알아라. 그러니까 왠지 몰라도 가는 데마다 궁수가 어딘가에는 꼭 있어. 야, 역시 이게 사기가 높아지니까 지금 아군 병사들끼리 적 장수 하나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근처 애들이 이렇게 잡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동탁을 지켜줄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제 뒤에서 지금 무쌍나무 쓴 것 같지만 네, 제 화면에만 안 보이면 안 맞아요. 일단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제 화면에만 안 보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회피 방법 중 하나가 정 못 피하겠으면 1인칭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맞아요. 이런 쓸데없는 방법이 좀 있긴 있죠. 현실적으로 좀 잘 써먹기는 어려운데. 야, 좀 비켜봐. 화살을 쏠 수가 없잖니. 근데 동탁 저거 사무기에는 참속성 안 들어가나? 원래 저 4차지에 저 참속 들어가야 되는데. 화살로 잡으려고 하는데 아군 때문에 쏠 수가 없어. 비켜봐. 화살을 쏠 수가 없잖니 얘들아. 오, 역시 동탁님. 근처의 병사들을 알아서 저렇게 다 날려먹어. 어모하게. 야, 이거한테 근데 또 35분이나 걸렸어. 요즘 무쌍에서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테이지 하나 깨는데 35분. 상상을 못할 플레이 타임이죠. 2편 때는 진짜 템이 너무 짰다. 진짜 너무 짜. 최강 난이도의 가장 마지막 지금 스테이지를 플레이를 했는데 템이